반갑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30번째 시간, 우상을 섬기지 않는 특별한 나라. 역사에 걸쳐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금이나 은, 나무로 작은 조각상을 만들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조각상을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시대에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한 백성으로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웃 나라의 우상들과 비교합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조금 더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은 특정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